국민의힘의 젠더 갈등을 통한 갈라치기 전략이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내었다가 비판이 거세어지자 다시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갈라치기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것 같으니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가부를 폐지해서 여가부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쓴다는 발상은 대놓고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 지원 정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가부는 청년 정책을 막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여가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장수사 허용, 아동학대 처벌법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래서 법의 사각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앞장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 중복의 문제가 있다면 업무 조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속에서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중 여성을 8대2로 공천하자는 내용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초판 인쇄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그날은 19대 총선일이고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여성 할당제 폐지를 넘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소신이 아니라 박근혜 눈치보기였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